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광탄리에 지금 나와 있고요.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단층으로 좀 고급스럽게 지어진 그런 주택입니다. 광탄리에 소재하는 굉장히 좀 일단은 약간 전체적으로 단지가 약간 고급 단지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용문 쪽에서는 그래도 좀 고급 단지다. 그리고 주택의 컨셉도 조금 뭐 자재 하나하나 좀 고급스럽게 지어진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건축주 사장님을 제가 잠깐 만나 뵙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상당히 긴 시간 그좀 개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제가 주택을 둘러보니까 시공 마감 상태라든가 컨디션이 좋긴 좋네요. 제가 딱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매치가 많이 됐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주변 이렇게 항공차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한 중형 단지죠. 대형 단지라기엔 좀 그렇고, 중형 단지에 전체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 내 도로 폭이라든가 여러분 교행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지가 남향받이입니다. 그래서 해가 정말 잘 들어요.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효과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좀 매력적입니다. 뭔가 좀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주변에도 보시면 광탄 유원지 인근에 있고, 웬만한 편의시설은 주변에 다 입지를 해 있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실생활 하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본 매물 한번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까지 한번 이렇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내 도로 되겠고요. 각종 뭐 오수 우수, 그다음에 전기 통신 모두 다 지중화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깔끔해 보이고 지금 아스콘 포장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필지별로 자 보강토 공사 돼 있는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 굉장히 깔끔하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완벽주의자가 아니신가라는 좀 의심도 좀 해봅니다. 공사 상태가 토목 공사 상태가 굉장히 잘돼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요 도로로 쭉 올라오시다 보면 정면에 맨 마지막에 있는 주택 되겠습니다. 요런 같은 컨셉으로 지금 현재 건축물이 3동, 주택이 3동 건축이 돼 있고요. 꼭이 매물뿐만 아니라 지금 토지도 분양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각종 지인분들, 형제자매 지인분들이 지금 주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게난또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 부분도 매입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력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약간의 왕경사입니다. 왕경사입니다. 왕경사고 정면에 지금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자 주차장. 넉넉하게 2대 충분히 주차 가능하시고요. 좌측에 보이는 이 공간은 이 집의 전용 주차장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상단은 이제 데크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당 겸 데크로. 그리고 주차장에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요. 역시 아스콘 포장 깔끔하게 다돼 있죠. 그리고 이쪽 계단, 좌측의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좀 올라오시면 되고, 계단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고요. 올라오시면 이렇게 정면에 본 주택이 있고요. 우측에 마당, 잔디 포장, 잔디도 굉장히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부분 돼 있고, 자, 이쪽이 바로 주차장 상단에 데크죠. 데크인데 보시면 굉장히 짱짱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석재 타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큰 타일이죠.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이걸로 다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펜스도 철제 펜스로 다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외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층 주택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벽돌 마감 되어 있습니다. 벽돌 마감에 박공 형태의 지붕, 징크 지붕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구조가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긴 한데, 아무래도 2층이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단층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됐고, 뒤편에는 바로 야산이 접해 있고요. 공기도 굉장히 좋고, 주변 풍광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외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럼 주택의 뒷부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크게 뭐볼건 없는데. 그리고 주택의 앞에도, 자, 이렇게 약한 1m 정도? 사람이 이제 비안 맞고 처마 굉장히 길게 뺐죠. 비안 맞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석재 데크로 이렇게 다 시공을 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아, 정말 길게 빼셨네요. 정말 길게 뺐습니다. 자, 우측에는 야외 수도가, 그다음에 지하수 관정,
이렇게 있고요. 여기 뭐 창고도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공동지하수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펌프 같은 게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시설이 있는데 이 관정을 통해서 좀 물을 좀 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뒷부분은 파쇄석으로 지금 이렇게 다 포장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주택의 뒷부분도 여기도 이렇게 지금 목재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는 뭐 선룸으로 좀 만들던가 창고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주택의 내부로 연결되어 있는 문도 이렇게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쪽에 이제 지금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서 가스통, 벌크통도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도 이렇게 열리려나 모르겠네요. 네, 잠겨 있는데 일단 내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일러실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까지 이렇게 다쭉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일단은 뭐 뒤편은 크게 볼게 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유조 외관은 한번 쭉 돌아보셨는데 전체적으로 건축물 외관은 약간 바닐라 톤 있잖아요. 크림톤. 예, 그런 톤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특색 있는 건 일단 처마가 엄청나게 길게 앞으로 빠져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뭐 잔디라든가 뭐 조경 이런 것도 나름 잘돼 있고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정면에 이렇게 현관문이 있고, 자, 현관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보면 전실이 있고요. 바닥 타일, 그다음 좌측에 신발장인데 신발장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뭐 손잡이 하나하나 골드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좀 뭔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자, 중문도 보통 많이들 쓰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이렇게 강화 유리로 된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자, 이제 주택의 중간 부분이 이렇게 현관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틀면 바로 거실과 주방 공간이 나오고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창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조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풍부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보통 주부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여기 아일랜드 식탁, 이게 뭐 11자형 주방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렇게 좀돼 있어요. 요리하고 음식 내가고 하기 편하게끔, 또 바로 식사도 할수 있게끔, 자, 이렇게 돼 있고 수납 공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고, 주방의 뒤편으로 가면 또 문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독특합니다. 이 부분을 온실, 선룸, 뭐 다용도실,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름철에는 폴딩도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 오픈을 하고, 예, 여기서 뭐 바베큐, 아니면 식탁 놓고 여기서 좀 식사를 즐기는, 예,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예, 이런 공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쪽 문 열고 들어가면 서브 주방이죠. 미니 주방. 여기도 미니 주방 겸 이제 다용도실, 세탁실 겸 다용도실. 여기 저기 예, 세탁기도 공간도 이렇게 다돼 있고 타일마감 깔끔하게 돼 있죠. 미니 주방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이 문이 그 주택의 뒷부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바로 요 공간입니다. 예, 잘돼 있죠. 냉장고도 뭐 하나 두개큰거뭐다 들어가게끔 돼 있고, 수납 공간도 이렇게 보시면 네, 주방은 이제 3구 인덕션과 식기세척기까지 빌트인이 현재 다돼 있는 상태고요. 야, 요 공간이 완전 메인입니다, 메인. 예. 정말 그 여심 저격이죠.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이제 화이트톤으로 좀돼 있고요. 자, 주방하고 거실을 보셨고, 그다음에 이쪽 현관 들어오셔서 바로 정면에 있는 부분이 이제 화장실, 1층 공용 욕실인데, 자, 욕실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매립형 수전, 요렇게 그 다음에 자, 이 대형 유리, 그 다음에 자,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의 비데 일체형 변기,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거. 예, 이렇게 좀돼 있고, 샤워 부스도 파티션도 조적으로 다 만든 조적 파티션 이렇게 돼 있고요. 예, 하여튼 뭐이 타일도 크기가 클수록 시공비가 비싸거든요. 자재도 비싸고. 근데 지금 굉장히 크죠. 600에 600짜리인 것 같은데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뭐든 뭐 웬만한 그 호텔 온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나오시면 여기가 이제 시스템 행거로 이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도 굉장히 커요. 이거 다 없애면 방으로도 써도 될 정도로
면적이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쪽으로 오시면 이제 방, 예, 방 아담하게 방 있고요. 방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이긴 하네요. 그다음에 여기도 방, 네, 이두개 작은 방은 두개 사이즈 거의 동일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거 붙박이장도 이렇게 이쪽에 보면 이렇게, 아, 붙박이장이 아니라 팬트리 공간이네요. 야, 여기 엄청 숨어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고, 이 공간을, 예, 충분히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안방인 것 같습니다. 이쪽 방이. 예, 여기 딱 침실만 놓으면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도, 선룸, 온실 겸 선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기는 해가 정말 잘 들어서. 역시나 폴딩 도어로 다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돼 있고, 안방, 이제 욕실. 역시 자기라든가 이런 건 다, 예, 이렇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 그다음에 젠다이도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짜 놓으셨고요. 진짜 웬만한 호텔, 예, 호텔 인테리어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좌측에 안방에, 예, 드레스룸, 역시 시스템 행거,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살림하기 굉장히 편안하게 돼 있습니다. 가구가 크게 필요 없을 만큼. 여기는 화장대. 네, 화장대도 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내부까지 둘러봤습니다. 방이 총 3개, 그 다음에 욕실이 2개, 넓은 거실과 주방이 이제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서브 주방이죠. 그 다음에 세탁식 겸 다용도실, 그 다음에 선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거실이 하나, 또 안방에 하나, 이렇게 해서 2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있고 고급스러운, 네, 그런 단층, 네,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용문면 광탄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일단 어떻게 오랜 어떤 개발 경력과 어떤 그런 경험이 좀 보이는 일단 그런 마감 상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예,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뭐 건축을 해보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지금 앞으로 저의 계획과 조금, 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놀랬고요. 사장님 역시나, 예, 단연간, 수십 년간 이렇게 해온 이게 좀, 예,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매매 가격만 보면 뭐 저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웬만한 업자들은 이렇게 짓질 않죠. 예, 귀찮아서 안 짓습니다. 예, 저는 좀 많이 배워가는 그런 좀 시간이었고요. 답사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시고, 뭐, 토지도 분양을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뭐 여러 다방면으로 좀 다른 시각으로 또볼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주말 뭐 상관없습니다. 공휴일 주말 다 상관없으니까 연락 주시면 답사 할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 매물 혹은 또 다른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